10월 29일 오전 8시 27분 33초와 49초, 대한민국 충북 괴산에서 각각 리히터 규모 3.5와 4.1로 발생한 내륙 지진은 옥천 단층에서 발생했습니다. 그후 3일 후인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은 11월 11일에 남태평양 피지에서 규모 6.8과 7.0 그리고 6.6의 강진들이 연속 3번 하루에 발생했으며, 11일에는 통가에서 규모 7.3의 강진, 그리고 12일에는 다시 한번 피지에서 규모 7.0의 강진, 13일에는 남미 칠레에서 규모 6.2의 강진, 14일에는 다시 한번 피지에서 규모 6.1, 그리고 역시 14일에 일본 미연 앞바다에서 규모 6.1의 이상 진역이 발생했으며, 18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6.9의 강진, 그리고 22일에는 남태평양 바누아투 근처의 솔로몬에서 규모 7.0과 6.0의 연속 강진 발생. 22일에는 멕시코에서 규모 6.2. 23일에는 터키, 튀르키예에서 규모 6.1. 오늘 12월 5일 새벽에는 통가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 중입니다. 이는 매우 불길한 시그널로서 일본의 대지진 발생과 그 맥을 같이 하던 중미의 멕시코, 남미의 칠레, 터키, 튀르키예의 이 아나톨리안 단층대, 그리고 얼마 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호제 인근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남태평양 바누아투 인근에서 연속 강진들이 발생 중입니다. 이 수많은 지진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결국 일본 열도, 그 중에서도 치시마 해구와 일본 해구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제 발생한 인도네시아 수메루 화산 폭발은 일본 열도에 쓰나미 공포를 만들고 있고, 일본 수도권에서도 연속 지진이 발생하며 도쿄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학고네 화산과 후지산의 대폭발로 연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백두산은 과연 안전한 것인가? 2022년 12월 5일, 후지산이 위협받는 시기에 과연 백두산은 안전할 수 있을까? 1707년 조선 숙종 33년 일본의 마지막 후지산 폭발 당시 한반도에 지진 해일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한반도의 지진 활성화가 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이 곧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결국 그것은 백두산 마그마층을 흔들어서 백두산이 분출하게 할 것이고, 북한과 중국에 큰 피해를 줄 것이며, 한국과 일본 역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중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전체 지질대를 흔들면서 각국의 화산들을 연달아 폭발시키는데 일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300여 년 전인 1668년과 1702년, 백두산이 두번 분출한 전후로 이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지진과 해일이 발생했습니다. 1668년 4월, 이 백두산 분화 이후 그해 7월 중국 산둥성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 4만여 명이 사망했고, 1702년 백두산이 재분화했을 때에는 이듬해인 1703년 일본에서 해일이 발생해 5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뒤이어 1707년에는 일본에서 대지진과 함께 후지산이 대폭발을 일으켜 수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1707년 발생한 호에이 대지진과 후지산 대폭발은 백두산의 1702년 분출 이후 연기의 화산대가 자극을 받아 발생한 초대형 규모의 재앙으로서 일본 역사상 최악의 재앙 중 하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두산이 위치한 곳은 일명 불의 골이라 불리는 일본의 환태평양 지진대와 해상으로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1668년과 1702년 발생한 백두산 폭발과 1707년 후지산 폭발은 상호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